리아스토 아내뱀 류은희. 일단 처음 왔는데 여기 스타디움도 되게 크고 다 갖출 수 있는 거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운동하기에 되게 최적화됐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도 지금 딱히 크게 문제 없이 여기 구단에서 다 도와줘서 지금 정말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. 첫인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여기도. 일단은 챔피언스 리그 작년, 그러니까 저번 시즌? 챔피언스 리그 그 파이널 4 이렇게 봤는데, 이제 저도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합류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,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팀에 있었지만 약간은 생각은 했었고, 또 이 팀에 온 만큼 많은 도움이 되어서 꼭 저의 목표이기도 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. 그 전부터 뭐 한두 차례 정도 연락이 있었고, 근데 제가 그때는 상황상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왔는데, 지금은 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, 또 그 전에 있었던 팀들도 다 좋은 팀이었지만, 지금 여기 최고의 클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리어를 더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, 뭐 긴장은 아직은 안 되는데 일단 뭐 경기장에 들어가서 뭐 팬분들 이제 다 오게 되면은 뭐 그때는 약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소름 끼치고 막 그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 만났는데 뭐 약간의 거리감은 있었지만 뭐 훈련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리감들도 사라지고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 쪽에서 언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팀원들이 조금 도와줘서 네 많이 챙김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? 챙김을 받고 있는데 네 뭐 팀원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뭐 메디컬 부분도 그렇고 다 잘 챙겨주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. 프랑스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좀 그냥 간단한 그런 거 인사나 뭐 이런 거는 애들이 이제 얘기해주고 그래서 뭐 시도는 하는데 뭐 그거를 제2 외국어처럼 유창하게 잘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마트 갔는데 아우디 차 이거 보고 나서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이 이제 인사해 줬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지역에서 핸드볼을 좀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제가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우승컵을 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당연히 그걸 위해서 뛰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떻게 좋을진 모르겠지만 강한 임팩트랑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싶어요. 어차피 뭐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 다음 시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승컵을 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해요. 그 노르웨이 센터 오페달 그 선수랑 같이 해보고 싶었고 뭐 여기는 뭐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팀으로 온 거기도 해서 모든 선수들 뭐 특정 선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이 강한 팀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더 기량이 향상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요. 뭐 어제 그냥 잠깐 그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 광장 쪽을 봤는데 광장 쪽으로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 그냥 유럽의 한 풍경이고 또 집 앞이 바로 강으로 있다 보니까는 뷰도 좋고
이사 가면은 더 좋은 뷰에 살겠지만 지금도 네, 만족하고 이 환경적으로도 되게 공기도 한국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예, 탁 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일단 부다페스트는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굴라시? 그게 뭐 여기에 그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전에 있던 팀의 친구랑 집에 놀러 갔을 때 부모님이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그거는 또 시도해보고 싶어요. 솔직히 들어본 적은 없고 오늘 팀이 그 팀 매니저가 이런 분위기일 거다 이렇게 첫 시합이 열린다 뭐 사람이 얼마나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같이 핸드볼을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몸 잘 만들어서 좋은 경기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씨야스톱.